조용필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겠다고 밝힌 MC 더 맥스의 계획에 대해 조용필 씨 측이 유감을 표현했습니다. 조용필의 소속사 YPC 프로덕션은 MC 더 맥스가 조용필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MC 더 맥스의 소속사 측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절차를 통해 조용필 씨의 노래 15곡을 선정했다며 조용필 씨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조용필 측은 먼저 이번 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곧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.